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기계연구원 부산기계기술연구센터에 근무하는 서정연구위원입니다. 한국연구원에 근무한 지는 벌써 한 29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공정 및 시스템 개발에 연구를 전념하여 왔습니다. 최근 2013년도에 한국기계연구원 지역조직인 부산 레이저기술지원센터가 설치되어 동남권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연구석가는 보시는 것 같이 원자로 내부 구조물 수중절단 훈련용 시뮬레이터 국산화가 되겠습니다. 고리 1호기 해체를 위한 원전 해체 기술 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올해 통과되어서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원자로 구조 내부를 내부에 있는 핵 연료봉이 있는 원자로 내부 구조물 해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원자로 내부 구조물은 물로 채워져 있고 중준위 방사구역이므로 사람 접근이 불가하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수중 원격 절단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작업자가 실제 작업 환경과 유사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원전 절단 해체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해체 공정 시간, 경비 등을 계산하고 그리고 그 시나리오 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장치가 저희들이 원전 해체 가상 운전 시뮬레이터입니다. 이 시뮬레이터 개발을 위해서 가기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ICT 기반 원격 해체 가상 운전 기술 개발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작업 수행 플로우를 보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총괄 및 4개의 세부 과제로 수행되었으며 한국기계연구원, 한전 KPS, 주식회사 HK, 부산대학교, 유울시스템, 한양대학교, 상명대학교 등 산학연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에서는 한전 KPS 경주 원자력정비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설비들이 본 가상화 작업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계연 부산센터가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근접하고 있어서 원전 해체 연구소와 밀접하게 협력할 수 있으며 원전 해체 모의 훈련시설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최근에 예비성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전 해체 핵심 기술 개발의 확장 현실 기반 해체 공정 검증 및 교육 시스템 개발 과제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원격 해체 시스템의 개발의 기초를 마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